나오는 제품들은 더럽고 깨지고 부셔지고 이 제품은 일단 못 버립니다. 왜? 피부를 그냥 매끄러운 깔때기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다른 사람 등에 얼굴을 팍 때려박지 않는 이상 진짜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팝콘실러예요. 언니 하수구에 빠졌다 언니 너? 벌써 이 외관부터 여러분 보이세요? 이 세월의 흔적 그리고 나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던 이 흔적이 보이시죠?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작살나는 섀도우예요. 양심 있으면 얘를 낫기 섀도우로 하나 내라. 정말 펑펑 운 적 있어요. 나 슬픈 사건 있어요. 정말 속눈썹 다 떼지고 아이라인 다 날라가고 그만큼 울었는데 이상하게 얘 애교살만 남아있는 거 너무 흉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찐템 정말 제대로 한번 추천해보려고 카메라 켜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더럽고 깨지고 부셔지고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것 같고 상태가 다 7박 8일로 짧게 유럽여행 가서 잠도 안 자고 온 그런 꼬라지일 테니까 일단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노출을 했었고 영상에 노출 많이 안 했더라도 밖에서 많이 쓰고 돌아다녔던 제 데일리 찐템들이자 그동안 좀 우리 미우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템들로 제가 또 화알모 탈출도 했고 또 요즘 화장도 업그레이드 됐고 고맙지만 제가 함부로 쓰는 제가 보여드릴 아이템들한테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찐템들 소개를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부터 립까지. 먼저 죄송합니다 자빈드서울. 네,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진짜. 이게 얘 봐, 얘 매가리도 못 추리는 거 봐. 엄청 자주 쓰고 오랫동안 내 파우치를 지켜준 제품 중 하나죠. 이 부분 많이 지겨우시다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다. 2년 넘게, 진짜 2년이 뭐야, 3년 가까이 수정화장 추천템으로도 몇 번이나 추천했고 그냥 메인 베이스템으로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영원템이 될 쿠션이에요. 물론 더 좋은 게 나오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좋아. 지금 쿠션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쿠션들 많은데 이 제품은 일단 못 버립니다. 왜? 일단 첫 번째로 네, 수정화장이 너무 잘 되는 쿠션. 이 쿠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곱게 펴발라지는데 주름 끼임 하나 없이 진짜 매끈하고 피부를 그냥 겉보속촉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나 오늘도 사실 이 쿠션 바른 거야. 수정화장으로 이 쿠션 발랐어요. 봐봐, 나 수정화장하지 모르겠지? 방금 베이스 깐 거 같지? 매끈하게 올라가는데 지속력이 너무 좋고 커버력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내 베이스 위에 레이어링을 해도 척척척척 아주 잘 쌓입니다. 아주 잘 만든 빵집에서 만든 패스트리처럼 아주 겹겹이 잘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화장용으로 쓰기에 진짜 최고라고 느낄 그런 쿠션이에요. 사실 완전 악건성분들이나 피부에 막 유분이 항상 흘러넘치는 지복합성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난 저처럼 수부지 피부, 그냥 무난한 지성 피부 분들, 건성 피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두가 좋아할 쿠션입니다. 두 번째로 일단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을, 겨울이잖아요. 사실 여름에는 제 입장에 제 기준에서 얘만 단독 베이스로 쓰기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에는 얘만 바르고 다니면 진짜 딱 금상첨화지. 왜냐면 이 쿠션은 얼굴에 올라갔을 때 그냥 피부를 그냥 매끈하고 깐달걀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분감이 막 빵빵빵 넘쳐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 지속력 같은 경우에 저의 또 다른 찐템, 네, 지금 또 너덜너덜이 돼가고 있는 에스쁘아 뉴클래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그래도 요 정도 지속력은 하루 정도 얘 바르고 돌아다니기 가을 겨울엔 절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피부가 편안하다.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아이템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요 보여주기도 민망하다 이제. 네, 그리고 더샘에 제품명이 지워져서 안 보이네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출시되자마자 절대 제 손에서 못 떠나고 있는 팝컨실러입니다. 물론 이 팝컨실러 말고 제가 정말 잘 쓰는 팝컨실러가 하나 더 있어요. 루나의 팝컨실러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지 않아서 피부 주름이 많이 꼈다? 좀 나 피부 컨디션 안 좋다? 여드름 주변에 각질이 많다거나 이럴 때. 왜냐면 걔가 이 더샘 팝컨실러보단 살짝 더 좀 부드러운 텍스처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좋냐면 일단 컬러가 다양해서 요거는 빨갛게 올라온 부위나 여드름 존에 사용하기 좋고 요거는 다크서클 커버, 이거는 딱 그냥 잡티 커버에 좋은 세 가지 요렇게 딱 필요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제형이 진짜 단단해서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커버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점이
정말 장점입니다. 얘는 정말 쿠션 베이스 위에 올리고 얘로 극소구이 잡티 여드름 커버한 다음에 파우더 얇게 깔아서 유분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우더 올린 베이스 위에 그 스팟 부위 다시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그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다른 사람 등에 얼굴을 팍 때려박지 않는 이상 진짜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팝컨실러예요. 어떤 팝컨실러들은 이렇게 스팟을 가렸을 때 투명해가지고 진짜 뭐야 내가 가린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팝컨실러가 많은데 얘는 그냥 딱 한 번 발라도 단단하게 내 스팟을 잘 가려주는 제형 밀도감이 정말 좋은 그런 팝컨실러라 얘는 나는 평생 못 버리고 이렇게 평생 더럽게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화장 퀄리티를 또 높여준 제 친구 하나가 더 있어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피부결 그리고 피부톤을 살짝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매끈 촉촉한 수부지에게 아주 알맞는 사랑스러운 그런 베이스인데요.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지속력도 확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모공 요철이나 피부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나오는 그 피부의 칙칙 푸석푸석함 있죠. 그런 거를 깔끔하게 살짝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어서 제가 절대 못 버리는 제 평생템 중 하나인 에스쁘아 베이스고요. 그리고 선블록 기능이 있어요. 50플러스의 PA 지수가 플러스입니다. 겨울에 특히나 자외선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름만큼이나 자외선 차단을 잘해줘야 되는 게 겨울인데 겨울에 은근히 선크림 잘 안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방심하시고 안 돼요. 겨울에 피부 쫙쫙 갈라질 때 이 베이스 예쁘게 촉촉하게 깔고 매끈한 피부결 만들고 그 다음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까시면 됩니다. 선블록 기능도 있으니까. 아 이제 가을 겨울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이에요. 토리든의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인데요. 이 선크림 너무 좋아. 이 제형이 수분크림 같아요. 이 가을 겨울에 피부 쩍쩍 갈라지는 수부지에게 이거 얼마나 환상적인 선크림인지 다들 알아줘야 돼. 건성도 뭐야? 건성이 완전 필요하지. 건성은 오히려 이거 바르고 이 위에다가 쿠션 한번 꼭 얹어보세요. 아무리 세미 매트, 아무리 매트 파운데이션 쿠션도 얘 위에서는 차라라라라라라라라 엄청 잘 닦인 유리창에 파리가 못 붙고 똥파리가 미끄러지는 것만이 아주 그냥 미끄러지듯이 발릴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건 24시간 자외선 차단제 도포 테스트까지 완료했어요. 그럼 24시간 동안 한 번 바르고 선블록 기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형은 이렇게 매끈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제형. 얘도 최근에 만난 제 꾸준템 예약 완료한 그런 선크림 중 하나예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우리 민감 피부도 안심하지마. 안심하지마? 죄송합니다 토리든. 또 말 실수했어. 방심하지마요. 방심하지마. 요즘 좀 파우더나 찐템들이 많이 생겨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 중 하나인 요 어바웃톤을 추천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벌써 너덜너덜해진 꼬라지가 보이시죠? 난 왜 이렇게 화장품을 왜 이따구로 쓰는 거니 정말. 암튼 하나는 요렇게 투명한 파우더고 하나는 컬러가 살짝 뽀얀 바닐라 컬러예요. 둘 다 수정 화장하기에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얘는 외출하기 전에 메이크업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투명해가지고 얇게 바르고 그냥 간단하게 유분감 정리해주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팔자주름 드러나 있고 눈이 꺼져 보이고 막 피곤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약간 베이스가 조금 갈랑말랑 저세상 갈랑말랑해. 그때는 요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살짝 요런 뽀얀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크닝 왔을 때나 팔자주름 꺼져 돌아가실 때 얹어주면 확 그 뽀샤시하게 살아나고 뭔가 베이스가 다시 심폐소생술 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 살아나거든요. 너무 갓성비 팩트야. 가격도 엄청 싸요 올리브영에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지금 추천하면서 사용하는 와중에 벌써 이 뚜껑이 내 손에 뭐 달렸니? 나 톱니바퀴 달렸니? 내 손바닥에? 자 이제 저 고소당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디올한테 고소당할 예정입니다. 디올에서 발견한 제 인생템들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도 이 영상을 디올에게 바치지 마.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는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1호 로즈골드. 이거 너무 유명템이고 너무나 많은 청담동샵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본모습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편집자님 제발 제발 이거 본모습 좀 옆에 사진 넣어주세요. 너무 좋은 나머지 파바바박 썼더니 이 웜톤 컬러들 두 가지는 날아가 버렸고요. 진짜 제가 쓰는 건 오히려 요 두 가지 쿨톤 컬러들 요 화이트랑 요 핑크 골드 컬러인데 이 특히나 요 핑크 컬러 요거를 이 뺨따구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내 요철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본연에서 나오는 그런 핑크 광 느낌으로 샥 연출이 되는데, 이 고급진 광은 누가 어디가 따라갈까? 이게 진짜로 가격값하는 색조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아무래도 올리브영 점돼 있는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우리나라 KBT 너무 잘 되고 있잖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온 명품 화장품들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소비해가지고 만족했던 제품들은 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에 발라도 청순 은은 메이크업 즐겨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컬러를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발색을 해봤어요. 깨져버려서 없어진 그 웜톤처럼 보이던 그 두 가지 컬러고, 두 가지는 화이트랑 핑크, 제가 너무 잘 쓰는 두 가지 컬러인데 진짜 이 광이 고급미가 미쳤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거든요. 이렇게 아니에요. 로지 글로우거든요. 얘가 딱 보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쨍한 핑크처럼 보이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볼에 올라가면 그렇게 쨍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 피부톤에 알아서 잘 맞춰가지고 혈색처럼 올라오는 그 핑크. 근데 뽀용뽀용하고 되게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핑크거든요. 갑자기 내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블러셔입니다. 이건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아이돌들한테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또 고소당할 글리터 시간인데요. 플린 글리터 두 가지, 네, 꼬라지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네. 언니 하수구에 빠졌다 언니 너. 두 번째로는 데이지크 글리터. 데이지크는 워낙 글리터 맛집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컬러그램의 천상요정 요 글리터. 얘네들이 다 장점이 뭐냐면, 요런 리퀴드 글리터의 그 치명적인 단점인 눈화장 마무리에 딱 올렸는데 투두두둑 떨어져서 사람 기분 자체 만든다거나, 액체가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을 좀 뭉갠다거나, 요런 것들이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 세 가지 브랜드의 리퀴드 글리터가 최고 잘 빛나고 얼굴에 잘 붙어있고 올리기도 편하더라고요. 먼저 이 풀린 두 가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 핑크 라이트 컬러입니다. 우리 웜톤 분들한테는 이 피치 라이트 추천합니다. 2호, 3호. 두 개 보시면 질감이 좀 달라요. 약간 3호 이 피치 라이트가 조금 더 자글자글 자잘자잘한 펄이거든요. 그리고 2호 핑크라이트는 딱 밀어볼 느낌 쫙 낼 수 있는 그런 입자 큰 글리터예요. 이 피치라이트는 눈을 투명하고 약간 그 바쉐링광 느낌 쫙 내줄 수 있는 정말 그 블링블링 그 자체고, 얘는 진짜 그 포인트로 빡빡빡 밀어볼단 것 마냥 살짝 45도로 돌렸을 때 눈이 뿅! 눈에서 그냥 뿅! 발사, 그냥 글리터빔 발사 촥 나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굉장히 눈화장을 예쁘게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글리터들이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컬러그램의 천상요정 같은 경우에는 클린의 피치라이트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막상 눈두덩이 가운데 올리면 칙칙하던 눈두덩이나 아이메이크업이 갑자기 팍 빛이 나요. 내가 한번 발라볼게. 요게 요즘 최애거든요. 눈매가 위로 싹 끌어올라가는 느낌? 확 빛이 납니다. 사실 이 컬러는 웜쿨 상관없이 얼굴에 나는 형광등 키고 싶다, 난 그냥 펄데이가 좋아하시면 이건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데이지크 글리터들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요. 하나는 핑크 크리스탈, 하나는 스위트 드림. 데이지크는 워낙 글리터 맛집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팁도 이렇게 얄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화해목분들이 그냥 눈에 콕콕콕콕 찍어주기 너무 좋은 리퀴드 글리터 라이너입니다. 요즘 팔레트는요, 요거 두 개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이 팔레트는 제가 페어리코어 발레코어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던 앤디얼의 섀도우 팔레트 미들노트거든요. 얘가 진짜 뉴트럴의 정석. 웜쿨 상관없이 차분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음영 예쁘게 넣어서 화해못이 딱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도 제가 이 팔레트로 활용해서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자잘한 글리터부터 왕큰, 입자 큰 글리터 들어가 있고, 눈 밑 칙칙함 싹 먼저 커버해줄 수 있는 화사한 베이스 컬러, 그리고 좀 중간 음영부터 마무리 좀 진한 음영 넣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있고요. 특히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좋은 게, 삼각존에 쓱 칠해주거나 애교살 라인 따라서 쓱 칠해주면 청순 울먹,
애교살 라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 좋아서 자주 쓰고요. 제 기준 너무 좋아하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꼭 한번 추천을 하고 싶은 팔레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이미쉬의 데일리즘 아이 팔레트. 미유템 메이크업에서 제가 추천받고 사랑에 빠져버린 팔레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랑에 빠졌냐면 이 컬러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 이 펄 섀도우가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작살나는 섀도우예요. 이거 지금 바세린광 보이세요? 이거 솔직히 헤이미쉬는 양심 있으면 얘를 낫기 섀도우로 하나 내라. 이거 웜톤이라면 사실 무조건 쟁여야겠다. 얘는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 펄들이 진짜 너무 예뻐, 이 세 가지 컬러가. 음영 컬러들도 너무 은은하고 예쁘기 때문에, 무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합니다. 글리터 하나 추천을 하고 갈게요. 클리오의 프리즘웨어 섀도우 스파클링 베이비 핑크. 벌써 이 외관부터 여러분 보이세요? 이 세월의 흔적. 그리고 나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던 이 흔적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 안에 보시면 더 놀라시고 더 뒤집어지실 겁니다. 짜자잔. 닫아! 집에 가 이제. 클리오는 이 영상 봐주세요. 진짜 클리오 제발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얘가 이렇게 습식 섀도우예요. 젤리 제형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일단 뒤집어져. 근데 이걸 애교살에 바르잖아요? 웨딩 메이크업에 알맞을 정도로 진짜 예쁘고 화사하게 눈밑이 빛나보여. 이게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이 핑크 컬러 기운이 더 약간 뿜뿜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노베브의 에브리띵 이거 발라주고 요거 베이비 핑크 섀도우 올리는 요 꿀조합을 요즘 데일리에 놓지를 못해. 진짜 추천하거든요. 근데 올영이 없어. 아마도 콜 클리오 공홈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직접 하시면 판매처가 따로 나와요. 거기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베브 제품들도 엄청 잘 쓰는 거 아시죠 제가?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요 컬러를 제일 많이 써서 요 컬러가 얼마나 작살이 났냐면 어머 돼지 소리가 막 나네. 뭔가 망가졌어 다. 진짜 잘 쓰거든요. 왜냐면 여기 뒤에 지속력 좋은 펜슬 라이너가 너무 슬림하게 잘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붓펜 라이너가 있어서 따로따로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두 개씩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간편하기도 하고 제품력도 좋아서 너무 잘 쓰지만 이 애교살에 발라주는 이 언더아이 마스터 제품도 엄청 잘 쓰는 거 아실 거예요. 데일리용으로는 언더아이 마스터 2호를 진짜 잘 쓰거든요. 이 컬러가 화사한 핑크는 아닌데 제가 보통 하는 아이 메이크업에 무드 살리면서 애교살이 샥 살아나더라고요. 뒤에 컨실러 펜슬까지 잘 활용을 해준다면 진짜 애교살 메이크업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애교살 펜슬 자체가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이 픽싱력이 너무 좋아서 보이세요? 바르고 정말 펑펑 운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어떤 슬픈 그거 있어요. 펑펑 울었는데 정말 속눈썹 다 떼지고 아이라인 다 날라가고 그만큼 울었는데 이상하게 얘 애교살만 남아있는 거. 너무 흉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속력이 좋은 애들이 정말 좋거든요. 지인들 약속이 있거나 해서 한번 나가게 되면 끝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있어. 이제 또 다른 희생템이 될 예정이에요. 또 너덜너덜해지겠지 너도? 밝은 뽀용 형광기가 살짝 도는 핑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애교살에 샥 깔고 그 위에다가 다른 애교살 펜슬이라든지 다른 섀도우 컬러, 펄 섀도우 컬러라든지 올려주시면 우리 쿨톤 분들은 정말 존예! 그 말 그대로 존예 애교살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뽑았어. 이게 무펄인데요. 컬러감이 이렇게 뽀얀 분홍이라 눈밑 칙칙함도 싹 가려지고 애교살도 예쁘게 올라와 보이고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너덜너덜된 코링코 속눈썹 제가 진짜 잘 쓰는 거 아시죠? 코링코 언더 속눈썹이랑 오늘도 붙였어. 요 조합. 청담샵에서 붙여주는 아이돌 느낌의 그 깔끔하면서 조금 화려한 요 언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밑에다 붙였죠? 저는 언더 속눈썹 없이 못 살아요, 요즘. 눈이 아주 중안부가 쫙 짧아 보이고 눈이 탁 커지거든. 저 요거 두 개 사용하고 나서는 마스카라를 무조건 요거 뮤드 사용합니다, 요즘.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고 얘도 꽤나 더러워진 거 보이세요? 정말 슬림한 마스카라인데 이 대가 또 단단해서 예쁘게 올라가고 정갈하게 올려주는데 컬링력도 뒤지게 좋습니다. 지속력도 엄청나요. 막 번지는 꼬라지를 못 봤어. 그래서 뮤드에서 정말 잘 만든 역작 중 하나라고 제가 한번 뮤드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립 제품. 립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굉장히 자주 바꾸는 편이라 꼬라지가 너무 흉측하게 아까 그 디올 녀석 외면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얘처럼 아파 보이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만난 찐템은 진짜 화알목분들도 오버립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레미유의 모이스트 립 블러랑 그리고 레미유 립 디테일러입니다.
요거는 오버립 펜슬이에요. 그래서 딱 말 그대로 립라인 그대로 바르면 동동 뜨지 않고 립라인이 예쁘게 확장되어 보이는 오버립 펜슬이고, 얘는 그냥 립 틴트예요. 그냥 립 틴트는 또 아니지. 레미유에서 이번에 만든 역작이다. 처음엔 이렇게 촉촉하게 발려요. 좀 촉촉한 보이시죠? 픽싱이 되면 픽싱이 될수록 포토샵 블러 처리한 입술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픽싱 후에는 진짜 잘 안 지워져. 그래서 나 지금 빨리 지워야 돼. 손목이랑. 나 오늘 음주 데이다. 아니 나 오늘 소개팅 데이야. 나 립 고칠 시간이 별로 없어. 하는 분들은 레미유 요 틴트 구매하셔서 립 메이크업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일단 레미유의 모이스트 립블러 틴트는 총 6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나름 브라이트 톤으로서 이 업텐션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업텐션 컬러가 제일 제 기준상 다 지속력이 좋은데 얘가 진짜 지속력이 좋아요. 립 수정 메이크업 진짜 귀찮아하는 저한테는 얘가 딱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술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돌아왔고요. 일단 이 오버립 펜슬인 레미유의 립 디테일러 컬러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하나는 웜톤 컬러, 하나는 쿨 컬러. 둘 다 웜쿨 상관없이 피부톤, 우리 한국인 피부톤이라면 다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블러 처리 이미 한 것 같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오버립 펜슬이고, 이 오버립 펜슬도 지속력이 뒤집어져. 발림성도 정말 좋고, 그리고 이렇게 펜슬이 슬림해가지고 두께씩 립 메이크업이 안 나와요. 그림 그려가지고 입술 늘려놨다 싶은 오버립 메이크업이 연출이 안 되니까 피부에 절대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입술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오버립 펜슬 컬러. 여기다가 레미유 립 틴트를 업텐션 컬러 올려볼게요. 처음에 촉촉하게 발려서 각질 다 죽이는데, 픽싱되면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 매끄럽게 메꿔주고 포샵 블러 처리해준 것 마냥 픽싱이 샥 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발라서 굉장히 여쿨 컬러처럼 보이긴 하는데, 봄웜 친구인 친구가 발랐을 때 또 봄웜에 되게 잘 어울리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 업텐션 컬러가. 쨍한 립 발라보고 싶으신 분들도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장황한 주저리 제 찐템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미우들? 좀 하나라도 같이 공감 가고 동조되고 영업당한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더러워지고 뚜껑 잃어버리고 이러는 게 오히려 제 찐템이니까 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너무 더럽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이 마이너스의 손으로 태어나고 톱니바퀴 손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저도 예쁘게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DM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